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어느덧 6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채널처럼 유명한 셀럽이나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채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해주고 계신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만 구독자 이벤트도 조국 전 장관의 신간이죠.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벤트를 한 9번째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 만, 3만, 5만,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이렇게 9번째 아마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책이나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회로 삼기도 했죠. 이번에도 역시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250권입니다. 근데 250권을 저 혼자 마련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 계신 구독자 한 분이 제가 뭐 따로 후원도 받지 않고 하니까 출판사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제 앞으로 100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계신 구독자 한 분이 50권을 추가로 기증을 해 주셨고 여기에 제가 100권을 얹어서 모두 250권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분께 나눠드리느냐? 이 책은 법을 다루고 있지만 매우 쉽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얼마든지 현실에 대입할 수 있는 현재도 유효한 그런 이론을 조국 전 장관의 시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문에도 그런 의도가 잘 나와 있는데요. 서문 중에 짧게 한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무엇보다 법고전의 내용과 21세기 대한민국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15권의 고전들이 출간된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이 책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구사는 최대한 줄이고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1장부터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고전부터 골라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에 맞춰서 중고등학생께도 이 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 이벤트와 단체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이벤트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개인 이벤트는 이 책에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사인한 친필 사인본을 보내드릴 겁니다. 모두 50분을 추첨을 할 예정이고요. 방법은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두 개와 함께 구매 인증 또는 독서 후기 또는 난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는 두 개를 올려주세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 해시태그는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붙여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 아재. 이렇게 두 개의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아,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기간은 바로 오늘부터 이 시각부터 이번 주 일요일 12월 4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추첨 방식은 제가 검색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과 빨간 아재가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글이 좀 성의 있어 배는 글, 눈에 띄는 글부터 추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첨 수량은 50권, 50분에게 각 한 권씩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 개인 이벤트는 조국 전 장관의 친필 사인본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께서도 아마 소장 가치가 배가 될 겁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12월 6일 화요일에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이 발표와 함께 공지되는 구글 폼에 응모자 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확인한 뒤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0권은 단체 이벤트입니다. 지금 서문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고전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도 매우 쉽게 읽을 수 있게 친절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께 이 책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 고3의 경우에는 수능도 끝난 이 수험생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이런 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룹홈을 운영하고 계신 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 이런 분들께서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최대 20권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응모 방법은 구글 폼에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구글 폼 링크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도 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응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12월 4일 일요일까지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추첨 방식은 선착순으로 추첨 수렴 200권이 마감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한 분당 최대 20권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6일에 마찬가지로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 응모 시에 입력한 구글폼에 입력한 주소지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글폼 링크는 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란에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과 책을 기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